안녕하세요. 친절한 광자수 참사랑 정원입니다. 죽은 나무도 살리는 인조 나무 조화를 만들려고 합니다. 색깔이 참 예쁘죠? 이렇게 나무를 디자인해 놨는데요. 이렇게 죽은 나무인데요. 이렇게 디자인을 해봤습니다. 화분에다가 밑에는 이만큼 스티로폼 널고 넣고 위로는 이렇게 돌하고 흙을 좀 쌌습니다. 이게 움직이지 않게 이렇게 예쁜 디자인의 나무가 있어서 이렇게 조화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꽃도 같이 이렇게 어우러서 한 디자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조화라서 꽂으려면 이렇게 다듬어야 될 것 같아요. 꽃새가 구멍이 이렇게 조그맣게 뚫려 있는데요.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꽂을 정도로 구멍을 내가지고 이렇게 딱 맞게 칼질을 살살살 해가지고 이렇게 꽂으면 이렇게 안 떨어지게 너무 꽃을 많이 꽂아도 안 되니까 적당한 선에서 드문드문 꽂아줘도 멀리서 보면은 요즘 같이 겨울에 칙칙한 이렇게 분위기잖아요. 다 모든 게 이제 파란 모습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걸로 DP를 한번 해보는데요. 조화꽃을 살리는 방법으로 이렇게 예쁜 수형의 나무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분위기를 인테리어를 살려주는 것도 좋은 것 같아서 오늘은 이런 작업을 좀 해봅니다. 이렇게 꽂아주니까 안 떨어지죠? 이렇게 든든하게 확 꽂아주게 든든하게 이렇게 꽂으면 됩니다. 정도만 해놔도 주변 분위기가 꽃이 있기 때문에 좋아요도 굉장히 화사하고 예쁘네요. 이렇게 살아나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수영이 예쁜 죽은 가지지만 이렇게 있으면 구해오셔서 이런 모습으로 인테리어를 해보면 겨울의 분위기도 살아나고 예쁠 것 같아서 오늘도 이렇게 조화 꾸미기 영상을 담아봤습니다. 나머지 이 꽃들은 여기 밑에다가 깔아서 해보든 어떻게 실리콘으로 붙여서 해보겠습니다. 여기 장미꽃 조화는 집에 있는 거니까 이쁜 꽃이 너무 예뻐요. 그래서 버리긴 아깝고 해서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올려주겠습니다. 이렇게만 해놔도 화사한 예쁩니다. 주변이 이렇게 오늘은 이렇게 예쁜 꽃을 이렇게 나무에다가 디자인을 해봤습니다. 굉장히 산뜻한 예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